2023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오전까지 전국 곳곳으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날은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가 짙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도권과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는 4에서 11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와 눈이 내리면서 체감온도는 추울 수 있겠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충청권과 전라권은 저녁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오겠는데요. 강원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5cm의 눈이 오는 가운데 특히 강원 북부 산지는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강원 북부 동해안은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그리고 충북 북부와 경북 내륙 지역에서는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영동 중북부 지역은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에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여서 해넘이를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낮은 구름이 엷어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웨더뉴스 FAG에서 더 자세한 날씨 상황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